조국 혁신당 대표가 오늘 독도를 찾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 외교를 심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오늘 아침 페이스북에 강릉 바다 일출 사진을 올린 조국 대표는 강릉에서 울릉도를 거쳐 독도로 갑니다. 최근 일본이 네이버에 라인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이른바 라인 사태와 관련해 야권에선 우리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는 어제 저녁 강릉에서 가진 참모들과의 술자리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창당 선언 이후 처음으로 참모들과 소주 몇 잔 했다. 마치 휴가 온 느낌이라면서도 내일은 마음을 가다듬고 창당 시기부터 계획했던 독도로 떠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와 처음처럼 소주병을 나란히 세워놓고 찍은 사진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국 대표는 2019년 8월에 찍어 올린 소주병 사진으로도 큰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조국 대표는 참으로 오랜만에 고교 동문 선후배들과 만났다. 고향은 언제나 원초적 힘을 불어넣어준다면서 대선, 진로, 좋은 대의를 나란히 세워놓은 소주병 사진을 올려 여러 해석을 낳기도 했습니다.